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애파치의 SS 로그 파일들을 이제 플라스크 기반으로 이제 불러오고, 그다음 몇 개의 기능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링 기능들이 이제 추가된 그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과부터 확인하면 바로 이런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이제 만든 것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침해 사고 분석들을 할 때, SS 로고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리눅스 기반에 있는 SS 로고들을 분석할 때, 뭐 AWK 같은 경우나, 이제 그랩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스트링 정보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웹 기반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필터링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좀더 보다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SS 로그 뷰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플라스크도 공부를 할겸 이거를 플라스크 기반으로 한번 챗GPT를 도움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본에는 더 많은 그런 필터링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우선 이제까지 만든 것을 한번 좀 보면은 이렇게 404 페이지, 뭐200 페이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SS 로그 파일들을 가져와서 바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가 어느 정도 넘으면은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페이지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스티듀스 코드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정확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한 번에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버그성도 있고, 제가 원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요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질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아파치 SS 파일들을 이제 불러와라고 했는데, 제가 엔터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불러오는 방법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미 이전 영상에서 SS 로그 파일로 우리가 플라스크로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어차피 소스 코드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크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그런 데다가 기재를 할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기능들을 붙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질문들은 저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전체적으로는 요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의 페이지로 SS 로그 파일을 좀 불러와라. 요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지당 한 50개에서 100개씩, 후에는 이제 50개, 100개 내가 선택하는 것만큼만 이제 보이게 하는 것들도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번호로 이제 나눠서 이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의도는 이런 거였었고, 질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필터 기능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얘는 기능이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냥 요거는 이제 기능이 안 만들어졌음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넣으려고 다시 요청을 하진 않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그러니까 HTML 페이지 형식으로 항상 테이블 형식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얘가 테이블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아래에는 이제 페이지 번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라고 하면은 이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추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성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 플라스크 페이지 먼트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크 기반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클릭을 1번, 2번, 3번 페이지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get page writer 그 파라미터 개라고 하는 요것들 값으로 이제 인트 형식으로 이제 받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번호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그 값들을 그냥 이제 뭐 1번, 2번, 3번을 상수형으로 그냥 받으셔도 되는데, 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좀더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오프셋 기준으로 그 페이지들을 이제 세서 이제 뭐
10페이지 안에 50페이지니까 50개의 페이지마다 그것들을 이제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페이지로 나눠지는 그런 페이지 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만들어진 것은 그냥 HTML 페이지를 쭉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청한 부분들까지 만든 것은 요거에 대한 필터링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페이지가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페이지 번호까지 나누는 거 여기까지 이제 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원하는 것들은 이제 상태 코드인 거죠. 상태 코드를 기준으로 이제 필터링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기능 추가해줘. 그렇게 하면 잘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추가를 할 때는 드롭 리스트 메뉴. 이게 한국말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드랍 형식의 그런 리스트 메뉴들로 좀 만들어줘라. 그리고 200을 선택하면 200 선택 코드 페이지만 나오게 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좀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에서 나온 상태 코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를 질문을 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전달이 잘못된 부분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상태 코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죠. 이 필터링 기능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인데, 아래쪽을 내시면은 이게 저는 이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다는 것은 500이면 500 한번 나오고 40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요대로 요청한 대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이게 페이지가 로그 숫자만큼 나오게 되는 거죠. 200이면은 200이 만약 50개 정도이다. 그럼 50개가 이렇게 드랍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옵니다. 버그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코드를 한번 좀 살펴봤더니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페이지 번호가요. 셀렉트 상태 코드가요. 요 부분이죠. 바로 요 부분인데 그냥 쭉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게 쭉 이제 본 다음에 전체 코드들을 한번 확인을 하게 한 다음에 쭉 보시면은 지나갔나? 여기 있죠. 그래서 전체 코드를 한번 보니까 이게 오류가 나올 것 같아서 HTML 보여주는 상태 코드 선택값은 중복이 되지 않게 해줘라고 했더니 이제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고유 상태 코드 목록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스플릿을 한 거죠. 스플릿 형식으로 스페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이 번호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SS 로그 파일들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스페이스 기준이죠. 스페이스 기준으로 하면서 첫 번째, 한마디로 이제 0이죠. 0에 있는, 0이면 이제 첫 번째 값입니다. 첫 번째 값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IP 주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한 그런 요일들 된 것이고, 뒤에는 이제 페이지들, URL 주소들. 그래서 아파치 로고 같은 경우는 포맷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AWK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도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뭐네 번째만 나 가져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태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아홉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여덟, 리스트의 인덱스는 8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챗GPT에서도 있으면은 라인에서 이제 숫자형으로 있다. 숫자형 형식까지 이제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 파일 중에서 라인들을 이제 가져오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상태 코드 정보들을 가져오는 이런 걸로 이제 코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방식 이외에도 다른 것으로 또 코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셋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중복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상태 코드, 스테투스 코드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필터링을, 여기 부분이 이제 필터링들을 이제 적용하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리퀘스트 값들이 상태 코드이고 포스트 값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선택한 값, 상태 코드에 대해서만 이제 출력을 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버그성이 존재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요 아래에서 이 필터링들을 적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현재 오류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404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페이지가 없는 것을 요청하는 거 상태 코드를 선택하고 난 뒤에 이제 2번 선택을 하면 이게 아까까지 만든 걸로 치면은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올 기준으로 이제 200, 뭐300 이렇게 다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전체에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좀 이제 버그성이 나와서 다시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게 착고적으로 우리가 그 스타일을 적용하고 난 뒤에 바뀐다. 테스트를 나중에 한번 해봤더니 다음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면은 다른 상태 코드도 나오고 필터링 적용 상태 코드들이 다음 페이지대로 반영되게 해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버그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이제 수정이 된 것인데 그때 이제 로그 데이터를 이제 세션에다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좀 복잡하게 나오게 됐는데 실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상태 코드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션 정보들이 있으면 상태 코드가 있으면은 현재 셀렉티드 상태 코드를 현재 요거 저장되어 있는 것들로 다시 가져와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제 상태 코드 정보들이 만약 있다면은 그걸 반영된 코드들로 상태 코드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더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각각의 이제 페이지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Selected Status Code하고 그냥 Status Code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보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선택한 또 필터링 정보들을 가져와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다 적용이 되면 이제 인덱스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풀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그 다음에 테이블 형식 같은 경우에도 IP 주소 정보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 있는 정보들도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유저 에이전트하고 레퍼럴 주소, 스테이저스 코드,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URL 이런 정보들을 출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라스크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요것은 이제 제가 로그 파일들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불러오는 과정들을 좀 살펴본 것이고, 여기 칼리 리눅스 쪽에다가는 현재 동작하는 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그런 로그 정보들도 잘 불러오는가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바에 그다음에 이제 로그 파일에 아파치 2에 그쪽에 SS 로그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불러왔더니 잘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그 파일들 그 라이브로 계속적으로 쌓이는 정보들도 잘 불러오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했을 때 후에 이제 뭐 이게 500메가, 1기가 뭐그 이상의 정보의 용량이 됐을 때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페이지가 불러오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테스트를 해서 좀 스레드 쪽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이제 전처리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아무튼 여기가 최종은 아니고요. 이러한 도구들이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도구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요즘 통합 로그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합 로그로 해서 가져와서 저희가 시각화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플라스크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참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크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계내는 것들도 좀 페이지를 이쪽에다가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공격 패턴들, 뭐 SQL 인젝션이나 이제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반영을 해서 한쪽 페이지에서 통합 로그처럼 볼수 있는 것들을 한번 플라스크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려고 좀 이제 코딩을 또 옆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챗GPT로 우선은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코딩을 이용해서, 지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 경험을 이용해서 한번 좀 반영을 좀 해보는 것들이고, 나중에 좀 만들어지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